춤을 되게 많이 따라했는데 어렸을 때 약간 살랑살랑 되는 춤이었던 건데 진짜 기억은 안 나는데 형 기억나세요? 쳐주세요. 맨정신이에요? 뭘 드릴게요. 뭘 드리고 자 뭐 앞치마 있으면 뭐 좀 줘보세요. 제가 우리 준현님과 명우님을 위해서 야 배워보자 이거. 제 기억으로는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크로스. 아하.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이건 안 되죠. 배바지 안 되죠. 그럼 경고 먹어요. 경고 먹어요. 네. 요 느낌. 한쪽 다리가 살짝 보이게. 살짝 보이게. 수학여행 가면 개 중에 제일 잘생긴 애가 이걸 했더랬지. 요런. 오케이, 오케이. 아, 제가. 오그 느낌이 확실히 난다. 그죠. 약간 느낌 나나요? 완전 추억 소환이다 진짜. 네. 준현님 사이즈가. 네. 준현님 사이즈가. 네. 네. 죄송한데 사이즈 이 최선인 것 같아요. 이 최선이에요. 네. 사이즈. 우리 뒤로 갈게요. 네. 야, 그래서 그냥 춤이 요 안무만 비행기 타는 거. 아 그래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말하시면 돼. 근데 여기 돌아다니셔야 돼요. 돌아다녀야 돼. 주문 받으셔야 돼. 어머 세라 아니니? 주문 받으셔야 돼. 어머 세라 아니니? 어 세라 여기서 어떻게 만난다 세라야. 어 뭐야? 되게 오래된 우리 진짜 1등 팬. 우리가 특별히 아, 진짜요? 오신 날에 특별히 이제 팬클럽 분들을 좀 초대했거든요. 아~ 세라 안녕. 초대했거든요. 아~ 세라 앞에서 출 줄이야. 일단 치마도 두른 김에 네. 요거 MR로 한번 가시죠. 아 그럴까? 카메라 회전살이 좀 추가할게요. 90년대처럼 이렇게? 바이오톱시 입의 감성을 다 살려주세요. 네. MR로, 요거 MR로. 렛츠 고! 갈까요? 가이톱 타임 골든컵 수상곡! 김원준의 넌넌넌넌! 여기 박수! 다 같이! 야, 이 전주 진짜 오랜만에 본다. 와! 이게 상큼했어! 자, 다 같이 불러요. 아무런 기대 없이. 다 같이. 아무런 기대 없이 나가. 우리 첫 만남은 너무 쉽게 운명처럼 빨리 이루어졌지. 언제부턴가 가끔 네가 실증 났었나도 모르게 하늘을 팔고 싶을 때도 있었지. 잘 빠진 몸매 왜 못 너보다 더 잘난 여자 찾기 원한 건 사실이야. 난 하지만 욕심일 뿐에 주제를 몰랐던 건 단지 나의 착각이었어. 다 같이요. 너의 갖춰진 조건 누군가에겐 뺏기기 싫어. 하지만 나는 내 자존심을 세워줘. 야야 다 같이요. 너무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 다 같이 비행기 춤. Come on! 후! 자, 돌아다니는 거야, 돌아다니. 잘 지내시죠? 땅에서 이러고 노는 거예요. 예. 자, 엔딩 포즈, 엔딩 포즈. 다 같이 이렇게. 오! 진짜? 아 옛날 생각 많이 나네. 아 되게 세련됐다 지금 들어도. 근데. 아 너무 야.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야 신난다. 신나세요? 네. 옛날 생각 나세요? 네. 자 그렇다면 하나 둘 셋. 쇼! 그 당시 인기가 어마어마했어요 사실. 뭐 아니라고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오빠 부대거든. 오빠 소리가 아니라 아 이런 소리가 들려. 타격음이 들릴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했는데. 제가 옛날에 기억이 나는 게 어린이집 선생님 사무실 책상 같은 거 가면은 원진이 형 사진 이렇게 쫙
아니죠. 당연하죠. 제가 약간 그 책받침 스타라는 그게 있거든요. 네. 수식어가 책받침 스타. 맞아, 그때 초상권이 없어서 맞아. 다 썼었어. 그냥 아. 마음껏 썼어. 학원 시간표 있고 제 사진 있고. 아, 아, 아. 네, 브로마이드. 브로마이드 알죠. 브로마이드. 야, 근데 그때는 백화점에서 팬사인회야 많이 그랬는데 어마어마하게 몰렸죠, 사실. 팬사인회를 가면 오늘 할 수 있을까가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사인회를 하기 위한 그 장소까지 가야 되잖아요. 일단 거길 들어갈 수 있느냐, 뒷문이 있느냐, 야. 가서 한 분이라도 만나고 사인을 해줄 수 있냐. 근데 그게 세 개 다 못하고 온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와. 너무 인파가 몰려드니까 주최 측에서 얘기해요. 그냥 오늘은 그냥 가시라고. 근데 그런 얘기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저는 거기다 하나를 더해서 그 지방에서 지방으로 또 서울까지 옮겨 다녀야 되니까 하루에 헬기를 타고 다녔어요. 야, 이거야! 오, 그렇지, 헬기야! 헬기가 낮에 타면 괜찮아. 밤에 타면 너무 무서워. 그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제일 힘들었던 게 가까운 거리는 이제 오토바이를 태웠어요. 그것도 속도 엄청 센 거. 그럼 이쪽에 매니저가 태워서 저쪽 매니저한테 저를 보내는 거야. 물건처럼. 택배. 저 오토바이는 한 몇 번 타봤거든요. 아, 그래요? 엄청 바쁠 때. 적성에 맞았어요? 아, 진짜 무섭다. 너무 무서워. 버스 그 사이로 슥 가는데 진짜 이 솜털만 싹 스쳤어. 오, 살은 난다는데 그 정도로 가깝게 이렇게 가는가. 그거는 진짜 타본 사람은 아는데 진짜 위험한가요? 지금 와도 정말 운 좋게 아직도 그때 사고 없이 온 것 같아요. 맞아. 아.